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설령 당첨돼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남은 건 사업인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창업은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 이후에도 일을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이디어를 찾아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을 구하고 노동과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인정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성공을 제대로 하면 내 인생에 나를 완벽하게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평생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갖습니다.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기는 편이 내 편입니다. 선두의 선마를 타고 가다가 뒷말이 앞서가면 재빨리 받고 타고 달려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 창업하는 방법보다 더 안전합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가치를 수백만, 수천만 조각으로 나눠 그 조각 한 개를 주식이라 부르고 그 주식을 아무나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조각은 한 장씩도 팔고 1년 내내 언제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회사를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융사들이 대부분 이 거래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잘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회사의 창업주고 경영자라면 그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당신은 사주입니다. 그러니 사주의 마음을 갖고 회사를 공부하고 살펴야 합니다. 대표이사, 즉 회사의 사장은 주주들이 경영을 맡긴 고용자입니다. 그 고용인이 회사를 잘못 운영하거나 회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자처럼 그 회사의 연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고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평가의 사장처럼 똑같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해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회사를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고 생각보다 어려운 경제 용어가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령층이 중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서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습니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됩니다. 분야 1등은 아주 중요합니다.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으며 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대마불사로 오히려 업계를 장악하기도 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업계 1등 기업을 골라 자기 형편에 따라 매달 한 장 이상씩 주식을 구매합니다. 구매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주식을 사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단 단 한 주라도 가지면 해당 기업 관련 뉴스나 업계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경제 용어가 저절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1년간 꾸준히 모으기 바랍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것이고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좋습니다. 걱정할 것은 오히려 너무 빨리 오르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만 부자가 되게 도울 뿐입니다. 이렇게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모으다 보면 점차 여러분도 사업가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 회사의 주주총회도 가서 대표 직원의 사업 보고도 받고 그 회사의 로고가 박힌 수건도 하나 얻어옵니다. 내 회사이니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도 사용하고 주변에 소개도 합니다.
제품 하나하나 팔릴 때마다 그중 몇백만 분의 1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살펴야 합니다. 당신이 사주이기 때문입니다. 주주는 사주입니다. 그렇게 기업과 마음을 가지면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산업을 이해하게 되고 국가 경제 및 국가 간의 이해, 충돌 및 금융시장 전체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더 좋습니다. 만약 10대나 20대부터 이렇게 산업을 보는 눈을 키워가면서 직장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40세 정도면 자본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동료들은 그때부터 꺾이겠지만 당신은 자유를 얻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되돌아보면 아찔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의 주식을 하나 사서 시작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직접 창업보다 1등 기업의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주식을 매수하면 팔 생각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 선생님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물론 그러려면 1등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히 주식을 일주 산다는 의미보다는 사주의 마음을 갖고 회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자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마 1등 주식을 몇십 년에 걸쳐서 팔지 않고 계속 보유 수를 늘려나가다 보면 배당도 받고 그 가치는 점점 커지고 그래서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필자는 받아들였습니다. 책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체인지그라운드 채널에서 본 영상 중에 우량 배당주를 1만 주 모으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책 내용도 있었습니다. 1만 주의 배당 이익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결국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등 기업을 선택해서 계속 종잣돈이 생기면 주식을 사면서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의 마음으로 기업을 보고 생각한다면 분명 주식도 성공하는 투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김승우 저자의 돈의 속성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